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피 해시 브라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원 포테이토, 감자 빅 사이즈 하나 있고요. 다음, 소금,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이건 파마산 치즈, 이건 파슬리 위에 약간 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 있고요. 이건 페이퍼 타올이에요. 페이퍼 타올 두장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키 장갑을 끼고요. 이렇게 손이 쓸리면 안 되니까 장갑을 끼시고요. 이런 둥근 면이 채칼이어야 돼요. 둥근 면이 채칼이 얇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 잡으시고 이렇게 갈아주세요. 안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위험해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갈아주시고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앞에서부터 해야 위험하지 않아요. 색깔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렇게 감자는 이렇게 조심조심 갈아주시고요. 돌려가면서 안전하게. 조금 남았을 때는 손으로 하면 위험하니까 숟가락으로 긁어내시고요. 이제 장갑을 이렇게 반을 나누시고요. 꼭 쥐어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 물기를 많이 짤수록 좋아요. 짜서 페이퍼 타올이에요. 페이퍼 타올에 이렇게 놔주시고요. 한번더 물기 꼭 짜시고 또한번 이렇게 꼭 힘들어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꼭 짜주시고요. 꼭 짜주신 다음 페이퍼 타올을 이렇게 오므리시고요. 감자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해서 꼭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냥 겉물기만. 그래서 이렇게 볼에 넣어주세요. 볼에 넣었으면 이제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쿼들 4분의 1 티스푼 정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이런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한 번, 두번 뿌려주시고요. 세번 뿌려도 되겠네요. 조금만 뿌려주세요. 그리고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고루 잘 섞이도록 섞어주시고요. 잘 섞였으면 넥스트. 불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3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3미닛 해즈 패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3.
3, 4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트 오일 1 minute,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1 minute has passed. 1분이 지났습니다. 기름을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불은 그대로 미디엄 히트, 중불이에요. 이렇게 감자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감자를 얇게 펴주세요. 얇게. 그 얇게 펴야 크리스피 바삭바삭한 감자 해시 브라운이 되니까요. 이렇게 골고루 살살살살 해서 얇게 펴주시고요. 얇게 잘 펴졌으면 두께로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요. 가장자리는 밀어가면서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3분 3분간 익혀주세요. 3분. 3 minutes has passed. 3분이 지났습니다. 가장자리 한번 돌려주시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해서 뒷면도 3 minutes 3분간 익혀주세요. 익어서 기름을 가장자리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서 익혀주세요. 3 minutes has passed. 3분이 지났습니다. 흔들어 보시고요. 와우! 다 잘 됐습니다. 턴 오프 불 끄시고요. 뒷면 한번 살짝 더 데워주시고요. 뒤집어주시고요. 다 됐습니다. 담아보겠습니다. 와우, 바삭바삭한 크리스피 해시브라운. 따뜻할 때 이건 파르메산 치즈예요. 파르메산 치즈 솔솔 뿌려주시고요. 이거는 파슬리 가루예요. 파슬리 가루 위에서 조금만 뿌려주세요. 조금 너무 안 간다. 됐습니다. 크리스피 해시 브라운 다 됐습니다. 크리스피 해시 브라운 is ready.